언니가 빠르면 작년, 더 빠르면 재작년부터 내 마음 신간이 굉장히 복잡해야 된다고 나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미루게 되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돼도 그것도 미루게 되고, 무엇도 지금 성에 안 차고 눈에 안 차고 손에 붙는 것도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 수도 같이 들어는 오지만, 꿈, 뭐 촉, 사람 보는 촉 이런 거 없어? 언니 꿈안 꿔? 저 많이 꿔요. 왜냐하면은 이게 언니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우는 운이라고 치지만은 이 집에 빌던 할머니들은 계시다. 외가출력으로 분명히 계시는데 친가출력에도 물론 있겠지. 근데 외가출력으로 계시다. 근데 약간 우리의 반 정도인 사람? 무당은 아니었어도 아는 소리를 해대고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빌던 줄력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공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런 걸 증상을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언니, 무당될 사람만 신병을 앓는 건 아니야. 근데 언니가 딱그 짝이거든, 지금. 그래서 아마도 지금 38이라고 했어요. 36부터는 뭔가 바람이 일었을 거다. 그게 나한테 질병수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그 풍파들이. 그리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 건강이든, 뭐, 금전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좋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 이런 거를 내가 아까 언니가 처음 봐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처음 본 분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서는 우리는 절대 거짓말을 못 해. 또한, 여기 앉아가지고 무조건 내 말이 맞아 100%야. 이것도 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보는 기준, 우리 할머니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 조상바람이 일어났구나. 묘바람도 같이 있구나. 묘바람이라는 거는 뭘 이장을 했어요. 네. 납골 땅을 이장했어요라든가 산소를 이장했어요. 그걸 산탈, 뭐 묘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그리고 나의 운기로 인해서도, 자, 조상의 바람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네가 정말 편치 않아야 되는구나. 어딜 가도 가시방석이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어딜 가서 내가 구설에 올라. 난 아무 잘못도 안한것 같은데. 이러한 형국들이 지금 만만히 너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조상 바람이 일어났네요. 이거 재우고 가셔야 되겠네요. 일 하셔야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우리 의사한테 가면은 감기 걸렸네요. 수술하셔야 되겠네요. 시술해야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언니네는 이거 수술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 굿이 되는 거거든. 그거를 잠 재워놔야 언니의 마음도 편해질 거고, 지금 분명히 신랑이랑도 사이가 당연히 안 좋아야 돼. 뭘 해도 아우 왜 이렇게 눈밖에 나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게 보여야 돼. 왜냐? 지금 본인 귀도 가시고 눈도 가시야, 입도 가시야 다. 하는 말이 이쁘게도 안 나올 거야, 본인도. 보이는 것도 이쁘게 안 보여. 들리는 것도 곱게 들리지가 않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자, 이 모든 증상들이 결국은 조상 바람이다. 또한 우리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병 아닌 신병이다. 무당이 되어서 신병이 아니라. 근데 언니는 그거를 언니 사주에도 내가 조금 가물이 높아요. 무당의 반의 사주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주가 맞아, 언니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언니 꿈은 안 꿔요? 사람 보는 눈은 없어요? 이러고 물어봤잖아.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왜 그럴까? 난 지금 딱, 그러니까 언니한테 왜 그럴까가 아니라 언니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야.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서 갖고 계속 울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언니 굉장히 좀 똑똑하고 예체능과로도 소질이 있어요. 그걸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언니의 이런 가물들 있잖아. 조상 가물들을 풀어낼 무언가가 필요는 한 사람이 맞아. 근데 그냥 가시방석이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냐? 1년, 2년, 3년 짧은 세월 같죠? 긴 세월이거든. 그 1, 2, 3년을 갖다가 지금 허비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우리 할머니들을 봤을 때에는. 왜온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남편이랑 그만해야 되는지. 네. 잠깐 바람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바람. 우리 왜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눈에도 가시가 지금 달렸고요. 입에도 가시가 달렸고 귀에도 가시가 달렸어요. 근데 모든 보는 것들, 내 입에 나오는 것들, 듣는 것들이 곱게 들릴 거란 말이지. 곱게 말을 하고 곱게 보이지도 않고. 그게 왜 그러냐. 자,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야. 아, 신의 바람이구나.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 환경들을 잘못 넘어가잖아. 이혼하셔야 되는 게 맞아. 내년자에는. 근데 이걸 알고,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는 알고 대처를 해라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를 잘해 가신다면은 또 어찌어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무언가 더 우악 해갖고서는 뭐 도장을 찍던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99%가 오네요. 궁금한 거. 그럼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질병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금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본인뿐만이 아니야. 애를 낳았어. 애들도 같이 타. 나랑 결혼을 했어. 애를 낳기 때문에 부부의 궁합이라는 것도 있잖아. 남편도 같이 타. 근데 그게 운 때까지, 올해 남편의 운 때까지 안 좋아버린다 하면은 찌그럭 뻐그럭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가장 본질, 우리 왜 실타래를 막 꼬인 걸 풀을 때 정말 속 안에서부터 제대로 풀어야지 겉에만 풀어놓으면 속 안에는 안 풀린 게 되거든. 네. 그걸 바로 나는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질, 이 신의 바람, 본인의 조상 바람, 이걸 풀지 않으면은 그나저나 똑같겠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애들 건강도 똑같아. 그게 한마디로 나의 어떤 본인 잘못은 아니야. 신의 가물이 등등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 잘못이 절대 아니야. 그냥 빌던 할머니들의 원력이 있고 그분들이 좀 들썩들썩한다라고 보여지면 되는데, 본인 머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들을 대처를 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게 금전이 되든 뭐 질병이 되든. 근데 왜 부모들은 그게 있다?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나, 내 자식보다는. 근데 내 자식이 아픈 이유 중에서도 아까 산탈, 묘탈도 있었고, 그리고 신의 바람도 있고, 아이들까지 같이 타버리고, 남편도 굉장히 지쳐있는 형국이라고 보이거든요. 남편도 그 마음 없지 않을 텐데. 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총체적으로 아, 이 집은 지금 난국이구나, 이걸 풀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요렇게 가서 결국은 엄마랑 살든 아빠랑 살든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되고, 본인도 살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내년자에는 더 심하게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아,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 할당량이야. 이거 안 한다고 뒤지진 않아. 대신 누가 또 수술을 하게 되던, 본인이 수술을 하던, 아이들이 그렇게 되던, 남편이 그렇게 되던, 한마디로 지금 집구석이, 내가 나오는 대로 얘기해, 집구석이 우리는 이렇게 서 있잖아. 이게 반대로 뒤집혀 있는 격이라고 보이거든. 그러니 사람이 뒤집혀서 그 집안에서 살라니 얼마나 힘들어요. 네. 보이는 것도 딱 그러하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언니도 조상 바람을 탔기 때문에 뭐든지 곱게 보이지가 않는다. 근데 그걸 조금 벗겨내고 벗어내면은 괜찮아지겠구나 소리는 나와요. 언니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아이들까지 지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하지만 아, 수술밖에는 없구나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언니. 네. 이해는 다 하셨어? 네. 궁금한 거 편하게 얘기해, 언니. 그냥 그것 때문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 네. 큰애도 수술을 했고 지금 엄마도 수술 되게 중요해가지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내 입에서 반은 무병입니다 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왜 무당들도 무병을 앓을 때 내 아버지가 죽거나 내 형제자가 죽거나, 네, 내 동기 일신이거나 아니면 내 친척자가 되거나 등등등등, 또는 그게 정말 더럽다 할 경우에는, 더럽게 온다 할 경우에는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돼. 줄초상이라고 하지 우리 왜 그거를. 근데 이미 보여줄 대로 예고장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몸이 제일 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금전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 올해 못 벌었으면 내년에 벌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는데, 건강이라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래서
뭐 집안이 조금 평온해지려면 분명히 이거는 수술이 필요하구나. 언니도 오죽 답답했으면 여길 왔을까. 이 말을 들으려고 온 거는 맞는데 알고 매 맞는 거랑 모르고 매 맞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 오늘 어쨌든 이래저래 아셨으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갈지 다른 점집에 가도 나는 상관이 없어. 한번더 들어보든 뭐 하든 상관은 없어. 언니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든 어쨌든 꼭 해야 하는 거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런 이제 당집만 잘 고르시면 되겠다. 2년이 되는 집은 분명히 있거든. 그런 집만 잘 고르시면 될것 같아. 그리고 막말로 생각을 해보자. 굿돈이 예를 들어서 천이래. 그 천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언니를 협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천 받아도 나한테 남는 거는 몇 조금 안 돼. 왜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걸 뭐 남기자 이런 뜻으로 굿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네들이 나아지려면 무언가 행위라는 건 필요하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점점 더 내년에는 또 진짜 도장을 찍든 뭐 하든 하셔야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때 가보셔. 더 힘들어진다. 일하는 건더 질퍽해져. 그래서 어느 집이든 지금 진단을 내린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째고서는 뭐 맹장 수술을 해야겠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 조금만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맹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맹장이 터지잖아? 복막염이 돼버려. 장기 다 씻어내야 되거든. 그럼 대수술이 되잖아.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거를 뭐 참고만 하시라고 보는 것도 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없는 소리가 나오는 곳은 아니거든. 내가 언니를 뭘 봤다고 언제 뭘 봤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아셨으니 대처하는 방 산소 이장은 그 시댁 쪽이 하셨는데도 저한테 당연하지. 애를 낳고 살잖아. 결혼을 했잖아. 애를 안 낳고 살아도 왜 우리 궁합을 봐요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궁합을 왜 볼까? 조상들도 합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잘 사는 거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바람이 일어났다. 그 시기가 언니한테 또 신바람이 일어난 격이고, 같이 무언가 맞물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와이프 운이 좋으면은 남편을 메꿔줄 수가 있어. 남편 운이 좋으면은 또 다르게 메꿔갈 수가 있고. 근데 올해는 두분다 아니올시다구나. 그리고 이게 올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찌그럭뻐그럭 되고는 살아. 근데 내 마음 자체가 진짜 지옥 같을 때가 있어. 나도 그럴 시기는 있거든. 우리도 신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니도 그런 격이 아닐까. 거기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산탈, 묘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감기 걸리면은 왜 목감기 걸리면 목감기 약 먹잖아.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종합감기약이 돼버린겨. 그래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격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 내가 언니한테 경고를 할 거는 안 하면 죽어요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면 좋은 거고 이미 뭔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언니가 딱 봐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 맞잖아. 네. 그 상황이 보이는데 오늘 대답은 나한테 들은 게 맞고 대처를 하고 갈지 안 하고 갈지는 언니의 선택인 거고. 꿈꾸고 이런 게 그런 다인 거네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고장을 미리 주는 거야. 그 무슨가 무슨 이제 환경이 벌어지기 전에 얘 뭔가 이럴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언니한테 예고장이 날라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 그냥 지나갈 맞아요. 때도 있어. 그러고 나서 그냥 맞는 거야. 그안 좋은 운들을. 근데 또 여기서도 못 알아듣는다 하면은 질병수로 치던, 금전으로 치던. 근데 원래는 금전이 먼저야. 순서라고 치면은 금전이 먼저고 그 다음은 질병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질병이 먼저 들어왔다. 심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손도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이게 수순이 있어 정말. 그래서 내가 언니 신병 같은 약간 무병인데 라고 보여줬던 게 제일 먼저는 우리도 무병 시작할 때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 그러고 나서 금전으로 쳐.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몸이야. 그러고 나서 정말 마지막은 사람이 죽어요. 이거인 거고. 돈 천만 원, 뭐돈 900에 사람 목숨이 어쨌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더 다치냐, 덜 다치냐 그 문제도 있으니까 언니가 나는 잘 선택을 하기를 바래. 하는 거는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 돈을 본인은 이제 사람들한테 쓴 것만 생각을 한다? 근데 내가 여기서 밝힐 순 없지만, 나 갖고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되거든? 인건비가 몇 백이 들어요. 악사분만 오시는 것만 해도 세 분이고, 무당들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까지 셋이야. 과일집 돈 줘야 돼. 떡집 돈 줘야 돼. 돼지 돈 줘야 돼. 갈비 돈 줘야 돼. 당비 돈 줘야 돼. 거기 공양하시는 밥 해주신 이모들 돈 줘야 돼. 돈 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조금 비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 사람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들 국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집 비싼 거 아니거든. 비싼 축에는 안 끼거든. 생각을 잘 해보시고, 전화번호를 가져가시든 하고, 생각해보시고, 연락을 주시든,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우리 집이 아니어도 어느 집 가서든 꼭 하셔야 돼. 근데 단지 그것만 알아도, 수술을 할 사람한테 시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 안 좋아지겠다. 그렇지. 안 나. 아픈 데가 안 낫거든. 근데 어느 집 가서, 이거 500 주고 시술하면 될것 같아. 치성하면 될것 같아. 개 씨부랄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야. 본질 못 보는 집이야,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선생님들을 까는 게 아니라, 수술할 집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시술을 할 집은 시술을 해야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이왕이면은,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일러주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앉자마자, 이래저래 해갖고서는 굳어져야 되겠네요? 라는 소리가 나왔어.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 아까워서 뭐더 드는 게 아까워서 싼 마이로 저 집은 500 가지고 할수 있다는데, 근데 500 가지고 할수 있는 굿이 있나? 없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그걸 하면 꿈도 안 꾸고 뭐. 아니, 꿈이라는 거는 언니가 조금 좌정을 하고 내 마음에 자리를 좀 잡고 하면은 들끌 수는 있지만, 꿈을 꾸는 기본적인 이유는 예고장을 날려주는 거여서 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너무 자주 근데 꾸는 그거를 거 너무 없어? 심각하게 꾸는 사람들도 있어, 있기는. 나 어제도 아까 살짝 처음에 내가 꿨거든. 언니한테, 언니도 보통 아니구나, 이사주. 내가 이랬잖아. 네. 조금 내려놔야 돼, 언니. 그러니까 언니가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일을 하면서 신명이 조금 좌정이 되게끔, 안정을 하게끔 조금 내려놔야 된다라는 건 있어. 그러면은 좋아질 수는 있어. 증상이. 그런 증상들이 왜 무당이 아닌데 그런 꿈을 꾸고 가요? 이러면 힘들잖아. 네. 근데 정말 필요할 때만 꾸게끔. 지금은 조잡한 꿈도 뭐또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진짜 필요한 꿈부터 필요 없는 꿈까지 막 들어올 것 같거든? 한마디로 벽이 무너진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이제 조상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 신이 있고. 그 벽이 허물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 다시 재건을 해야 돼. 그래서 언니의 마음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보이는 것도 안 좋고, 들리는 것도 예쁘게 안 들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도 예쁘게 안 나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나락으로 가잖아?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거든. 맞아, 근데 못그 할것 증상이 같아. 언니가 점점 심각해진단 말이야. 꼭 나신병 앓을 때처럼. 수면제도 먹고, 신경안정제도 먹고, 그럼 사람이 되게 멍해지거든. 그래도 어느 날은 또 막 심장이 널뛰는 것 같고, 그게 늘 반복이었거든, 심병 앓을 때. 근데 그렇지 않나, 언니가. 근데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나가서 돈도 벌고, 밥도 하고, 밥도 먹고, 애들도 보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똑같이 언니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아까 보였던 그 할머니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을 엔간하면은 처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 나는. 이해하셨죠? 더 궁금하신 거는. 그냥 한숨만 나와. 둘이 궁합도 별로 안 좋죠. 언니가 좀 쎄. 아, 그래요? 반 무당의 사주는 가지고 있는 격이어서, 언니도 누굴 봐도, 그러니까 포용력은 언니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하나가 틀어졌어, 수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언니는 아니야. 이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호불호가 언니가 조금 정확한 사주도 맞아. 근데 포용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날아갈 때는 내가 누굴 그치. 포용을 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언니가 좀 쎄. 이 집은. 언니의 사주가 좀 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혹시 나랑 또 통화를 하거나 인연이 된다면은 더 좋은 방법은 있어, 구술하면서. 뭔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서 지금 내 노하우여서 얘기를 못 하겠거든? 그걸 나중에 또 일러주도록 할게. 근데 그것 또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 똑같이 굿. 근데 이왕이면은 많은 뭔가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목적으로 일을 했을 때 이왕이면은 한 번에 끝내지 빨대를 꽂고서 이것 때문에 또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건 사기꾼이야. 근데 그런 집은 어쨌든 우리 집은 아니다. 이왕이면은 한 번에 잘 추릴 수 있게 응원을 한번 하고 가보자. 네. 소리가 나오니까 번호를 가져가시고 생각을 해보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셔. 네. 되셨어? 네.